이런 거야. 아, 어제 얼마 안 먹었어. 6캔 이러니까. 네. 네. 아, 여섯 캔이면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? 6캔 정도면 네. 그 미국 아저씨들 야구 보면서 막 먹는 수준이에요. 그만 맨 미국 배너 아저씨 있잖아. 뭔지 알지? 집에서 쇼파에 누워가지고 옆에 이렇게 과자 두고 네. 먹으면서 여섯 캔이면 그 정도라고. 네. 그러니까 좀 자제하세요. 알겠어요. 네.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거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 이어서 네. 멋진 또 두 분입니다. 왕배 씨와 이주영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왕배군. 네네네.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. 네네. 휴대폰 안에 연예인 몇 명 저장돼 있나요? 연예인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저장된 번호는 한 3,400개 정도 되고 그 SNS 친구들 있잖아요. 그 친구가 어제부로 1,890명 연예인이 한 780명 정도 되더라고요. 정말 놀랄만한 인맥. 진짜 놀랄만한 인맥. 할리우드 스타. 어 이거 봐! 이거 봐! 누구? 에이 뭐 누구? 이병헌. 아 이병헌 무시한 거예요 지금? 그러니까 이희재 씨가 원하는 네. 건 외국인이 그냥 외국인. 사유리. 사유리랑 완전 친해. 매일매일 연락하고 매일매일 SNS 보내고. 자 이어서 우리 이주영 누님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반갑습니다. 도현청으로 처음 인사드리는. 예, 처음. 그렇죠.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긴장 많이 되세요? 아니 근데 무대에 서본 경험은 있으니까 뭐 긴장은 안 돼요. 근데 그래요? 워낙에 저에 대해서 소개할 것도 없고 이럴 그러니까, 때는 말이죠. 예. 요즘 밀고 있는 노래 한 소절을 딱 불러주시면 좋죠. 예, 예. 5, 6, 7, 8 바보 같은 남자인가요? 아싸!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보 같은 남자인가요? 네, 저분이 바보 같은 남자인가요? 남자들은 다 바보죠. 네. 네. 어쨌든 네. 두 팀 예선전 네. 잘 기대를 해보면서 정원영 씨하고 가희 씨 먼저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! 피자맨 실버들 천만사 늘여놓고도 가는 몸을 잡지도 못한다 말인가 이 내 몸이 아무리 아쉽다 틀렸어요. 예. 정의원이라고 부르지 마. 네. 아 근데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. 흥이 많으세요. 아니 그리고 막 열창을 해주셨어요. 아니 근데 항상 이게 술 많이 취한 상태에서 불러버렸던 노래라 정말 떨리고 땀 난 거 봐요 땀. 네. 이제 시작이에요. 이제 시작이에요. 자 이제 이주영 씨하고 왕배 씨입니다. 가보도록 네. 할게요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먼저. 네. 아유 가사 많은데 이거 은근히 왕배 씨 이거 가사 많아요. 어 이거 할 수 있습니다. 아 파이팅. 김원준이 부릅니다. 소.
쇼 끝이.